회의를 고집하고 있다. 이젠 대화도 없이 바닥에 배만 쭉 깔고 그저 고독을 씹고 있는 녀석. 근데 어째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밤 팔개는 한숨도 자질 못했다. 하루 종일 밖을 싸돌아다녀도 잠은 꼭 집에 들어와 자는 게 팔개의 나름 생활 철칙인데, 그건 단지 녀석 혼자의 생각일 뿐. 한 녀석이 갑자기 팔개를 밀어내버리고 잠시 후 다른 녀석이 또 공격하고, 아이고, 연이어 계속 거부를 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간밤에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한 녀석. 아이고, 피곤하겠다. 안쓰러워요. 팔개는 팔개대로 돼지의 습성을 잃어가고, 무리들은 또 그런 팔개가 이상해서 경계가 심해져가고, 밥 먹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아이고, 먹고는 씹고 가까이 가기는 싫고 안절부절 못하는 팔개. 큰맘 먹고 다가가는가 싶더니 뭐야 겨우 바닥에 떨어진 당근 하나 낼름 주워 먹는다. 에휴, 결국 사료 한 끼 제대로 못 먹은 팔개. 그저 믿을 건 사육사뿐인데, 이마저도 갈수록 심해지는 경계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팔개가 바깥으로 겉도는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나도 힐링이 필요해. 혹시나 사이가도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사육사 틈틈이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있다는데, 우와, 나오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다. 어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저렇게 활발한 친구를. 마음이 편하니 개인기도 술술 나오고. 말 그대로 돼지 팔자가 상팔자다. 아이고. 팔자. 나는요, 팔자 좋은 돼지. 이만한 팔자가 없어요. 아마 동물원 동물 중에서 최고 지금 우대받는 동물이 아닐까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만져달라고도 하고 먹여달라고도 하고 실컷 뛰어다가 잔디밭에 들어오는 거 자기도 하고. 이야, 이 순간 누가 부러울 소냐. 꽃이 있고 풀이 있는 여기가 모두 내 세상인 것을. 따뜻한 자연과 우아하고 품격 있는 돼지의 혼연일체. 습하고 오랫던 팔개의 마음이 따뜻한 봄볕에 말라가고 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갈 시간.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어? 들어오는 내내 칭얼대는 녀석. 더 나가 놀아야 되는데 지금. 어떡해요. 팔개 더 나가 놀아야 되겠어, 팔개야? 응. 괜찮겠어? 물론이지. 다시 나가자고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리는 팔개. 좀 이따가 나가, 좀 이따가. 지금 말고. 놀아. 아직도 사람을 더 좋아해서 사육사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가 자기 무리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자, 팔개가 자연스럽게 돼지의 습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던 사육사들. 진흙 대신 깨끗한 황토를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 그러자 오, 먼저 다가와 관심을 보이는 녀석. 진흙은 닿기만 해도 물로 씻어버렸던 팔개였는데 황토 속에 뭔가 좋은 성분을 느낀 걸까? 이거지. 원래 돼지들이 흙 속에 있는 그런 미네랄 같은 걸 먹기 때문에 동물들은 좋은 흙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 팔개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 맞다. 돼지는 시각보다 후각이 예민한 동물. 코를 이용해서 땅과 흙 속의 영양분을 확인한다는데. 어이구, 좋은 걸 아는 건지 물을 부어 목욕탕을 만들어 주자마자 어미돼지 제일 먼저 목욕을 시작한다. 너무 좋다.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 피부에 양보하세요. 너나 없이 좋다고 하니 막내둥이들도 호기심이 생긴 모양.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좋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해요. 얼굴은 못 바르겠고 가만히, 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이고. 특히 색깔이 이게 좀 말하기 좀 민망해. 좀 그래. 황토의 활기를 찾은 돼지우리.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놀자 얘들아. 돼지의 습성을 이용해 풍부한 놀이거리를 만들어준 것. 돌 갖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돼지의 습성을 이용해 공놀이를 만들고 관심을 분산시켜봤는데, 그런데 오, 반응이 꽤 괜찮다. 특히 막내들까지 아주 신이 났는데. 아,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요. 공을 돌면서 저렇게 보시면 이제 공을